오늘은 극과 극의 매력을 내뿜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 우리 그나저나 박성광 씨. 아. 이미. 예. 놀리려고 이미. 이미 너무 신났네. 아니, 바꿔서 그래요. 바꿔서 그래요. 진짜 깐죽깐죽한다. 정말. 아, 좋아졌네. 우리 박성광 씨. 혹시나 위태위태 제가 그 뺏을까봐? 아이, 아이. 그런 느낌 안 나는데. 아, 저는, 아, 이 쪽은 아니고. 예. 오히려 굳이 뺏었다면 저쪽에도 가깝지 않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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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플레이어 스타일이야, 이쪽. 성광 씨, 잘하지. 성광 씨, 긴장해. 긴장하라고! 아,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아, 예, 스케줄이 네, 한 두 달 사이에 다섯 배? 다섯 배요? 네. 어, 네. 심지어 10년 만에 네. 팬미팅을 할 이거 봐. 10년 만에 팬미팅. 야, 10년 만에. 드디어 열었군요. 아, 많이 들어오셨겠어요? 뭐 요즘 뭐 핫하니까. 네. 네. 예, 예. 진짜 몇 명 왔냐고요? 결과 알고 물어본 거죠, 지금. 결과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예, 아, 믿기지 않아서 그래요, 이 결과가. 예. 네. 아, 10년 만에 팬미팅 했는데. 1200명이요? 12명 맞습니까? 12명. 나 이제 동그라미를 잘못 쓴 것 같은데? 1200명 아니에요? 12명이에요? 그것도 솔직하게. 예. 매니저랑 예.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뭐 이제 시작인데요, 뭐. 아, 예. 그렇죠. 근데 저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이제 뜻깊은 분들이잖아요. 소중하죠. 이름도 다 기억나고. 네. 박성광 씨가 올해로 개그맨 12년 차. 12년 차입니다. 맞죠? 네, 네, 네. 10년 동안 개그 무대에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까? 네. 그게 제가 이제 드라마 때문에 3개월 쉴 수밖에 없던 거 빼고는 한 주도 안 쉬고 네네. 했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유행어들이 꽤 있어요. 네, 좀 네. 있죠. 예.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아, 이거 박성광 씨입니다. 네. 맞아, 맞아. 그거랑 이제 국가 도시 이름으로 만든 유형어들 있죠. 자, 긍정의 표현. 네. 오키오키. 오키나. 자, 미안할 때. 미안, 미안, 미얀마. 헤어질 때. 바이바이, 두바이야. 네, 이런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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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해피. 둘, 셋. 해피 스마일. 예, 예. 예, 인사할 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런 쌓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12년 한 거 치고는 몇 개 없긴 한데. 예, 그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예, 예. 예. 진짜. 예.